안녕하세요. 메이커스에서 SAT 리딩을 맡고 있는 데븐 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디지털 SAT에 대한 본격적인 정보가 나오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시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안 또 염려 걱정이 따르기도 하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디지털 SAT에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저는, 그리고 메이커스는 이렇게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가볍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Current SAT는 Reading Section 총 65분, 그리고 52문제, Writing Section 35분, 44문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뀌는 디지털 SAT에는 사실 리딩과 라이팅 섹션이 합쳐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총 64분 안에 54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개의 모듈이 있다고 하죠. 모듈 1, 모듈 2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섹션이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32분 안에 27문제를 두번 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literature, history, social science, science 네 가지 영역에 걸쳐서 다섯 개의 긴 패세지가 나온 다음에 10개, 11개의 문제가 딸려 나왔어요. 굉장히 긴 지문이었죠. 근데 이제 디지털 SAT에서는 humanities와 poetry 영역이 추가되긴 하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차이점은 한 문제씩 끊어져요. 그 말은 이제 한 문제씩 이제 패세지라기보다는 텍스트가 딸려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이제 전에 패시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짧은 길이의 이제 글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Multi-stage adaptive test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모듈 1,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커먼한 모듈 1이 있고, 여기에 퍼포먼스에 따라 잘하면은 higher, 못하면은 lower, 모듈 2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자, 근데 이게 새로운 메커니즘이고, 그 다음에 뭐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아직 시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말이 많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거를 시험을 SAT라는 시험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당연히 점수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근데 27문제, 모듈 1, 27문제 중에 18, 19, 20 문제 정도 이제 맞추게 되면은 higher module 2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higher module 2로 못 갔다, 그러면 어차피 lower module 2에서는 다 맞춰도 얻어낼 수 있는 점수가 1400 초반, 중반 정도가 돼요. 근데 사실 그 말은 module 1에서 애초에 higher module 2로 못 간다, 그거는 사실 실전 시험 대비는 아직 부족하다는 말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1500점 이상의 고득점을 이제 바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실전 시험 대비가 아직 안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차피 easy, medium, hard 모든 종류의 모든 difficulty 난이도의 그 문제들을 접하고 공부하고 두루두루 파고 들어야죠. 맞죠?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모듈 1이 나오고 2가 나오든 간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 결국에 궁극적으로 받아내야 할 점수는 고득점이고, 모듈 1, 그 다음에 higher module 2를 집중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shorter text가 나오고 문제가 하나하나 끊겨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키를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말은 current SAT와 다르게 background 지식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지금 current SAT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history 지문 에서 background info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예를 들어 1776년이라고 하면은 American Revolution, 그 다음에 1795년 French Revolution, 1861년 American Civil War, 그 다음에 1921 Female Suffrage, 이런 이제
큰 이벤트들이 있죠. 그리고 이 이벤트 하나하나가 갖는 significance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전과 후에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어떠한 논리 아니면은 사회적인 argument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꽤 도움이 돼요. Current SAT history passage를 풀 때 꽤 도움이 돼요. 근데 이렇게 글이 문제가 짧아지면은 얘네들은 전혀 이제 쓸모가 없죠. 이거는 사실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좋은 점이에요. 첫 번째, US history 자체를 이제 깊게 파고 들지 않는 IB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good news이고요. 그 다음에 9학년, 10학년, 저학년 이 친구들이 current SAT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social science passage를 쉬워하는데 저학년 친구들은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은 영어의 기본기가 아니면 어휘가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social science가 psychology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해결 가능해요. 어떠한 그 스티뮬러스가 있고 어떠한 뭐 factor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의 심리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떠한 response를 보여주게 되느냐, 이거는 과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intuitive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더 생소한 주제 American Electoral Voting System 아니면 아예 Politics, Economics 이런 거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은 저학년 아이들이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11학년, 12학년에 가서 보통 처음 접하게 되는 High School Elective Course 얘네들을 듣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SAT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쉬워지는 건 아니고 뭐를 하겠다는 거냐? 지문은 텍스트는 훨씬 더 짧아졌는데 근데 난이도는 유지를 하려면은 훨씬 더 논리적 사고력을 테스트하겠다는 거고 논리가 꼬여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크죠. 근데 말했다시피 글이 짧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논리를 꼬으려면은 이 논리라는 걸 브레이크다운 하다 보면은 몇 문장 되지 않는 건데 논리를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irreducible 한 building block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vocabulary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 vocabulary를 직접적으로 테스트하지 않는 문제에서도 vocabulary의 중요도가 올라갈 거예요. vocabulary를 직접적으로 테스트하는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vocabulary 자체의 수준, 이제 보기에 나오고 지문에 나오는 vocabulary의 수준 자체, 어휘의 수준 자체가 또한 어려워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vocabulary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달라졌다. 앞으로는 아마 학생들 안타깝지만 잘 때도 단어창 끼고 이제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지문은 짧아졌는데 논리적 사고는 더 요구를 하고 그런 시험에서는 시험적인 택틱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하게는 어떠한 단어의 커너테이션 같은 거가 들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을 더 잘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더 빠르고 이제 정확하게 푸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여기에 나온 거는 이제 칼리지 보드 샘플 중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도 택틱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시간 싸움에서 특히나 이기려면은 물론 이 모든 거는 내가 천천히 읽고 모든 거를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잘 맞출 수 있을 때 그때부터 택틱과 스트래티지를 잔머리를 굴리고 요령을 피우고 열심히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해도 못하는데 단어도 안 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기본기가 쌓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를 말씀드리는 거냐?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보면은 the student wants to present the study and its findings 연구와 연구 결과 which choice most effectively uses relevant information from the notes to accomplish this goal 결국에는 summarize 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주어진 bullet point들을 보면은 thesaurus 어떠한 공룡이죠? were flying reptiles 얘네들 자체가 누구인가? 를 알려주고 있고 자 동사를 보는 거예요. In a 2021 study, researcher이죠. Analyze the fragments, 어떤 evidence, artifacts,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데이터, 이런 거를 analyze 했겠죠. 그 다음에 she was initially unsure if. 자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unsure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researcher이니까 이 말은 거기에 대해서 unsure 하니까 결국에 알아내겠죠. 연구를 통해. 연구 주제에 관련된 research topic, research question에 관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she used 어떠어떠한 technique을 사용을 했다고 하죠. 사용을 했다고 하죠. 자, 이거는 어떠한 그 experiment 아니면 research에 있어서 design methodology 이쪽에 관한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뭐 인데 정보를 주고 디테일을 주고 그 다음에 뭐뭐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일 끝에는 she concluded가 나와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학생분들은 이 문제를 조금 풀어볼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D입니다. 자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studied was initially unsure 그 다음에 뭐 jawbones were 뭐 얘네들은 무엇이었다 이렇게 끝나고 이러한 테크닉을 사용했다 에서 끝나요. 근데 여기에 D는 determined that jawbones located had fewer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determined는 뭐 결정했다 이런 것보다는 확정적으로 이제 얘네들을 identify 해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알아냈다는 말이 되는데 이러한 결론 애초에 물어본 게 findings에 관한 거였어요. findings에 관한 거. 그래가지고 이 conclusion이 껴야지만 답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애초에 먼저 알아채는 눈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면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 또한 단어가 여기서는 concluded가 됐고 question wording도 아마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어떤 거는 concluded, determined 한 개 될 테고 어떤 거는 assume, presume, 뭐 suppose 이런 거 가정이 낀 거를 갖다가 물어보게 될 거고 또 어떤 거는 뭐 speculate, posit, hypothesize 이러면서 추측적인 거, 확정적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추측적인 거를 이제 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찾아 나서는 더 전략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접하게 될 거예요. 디지털 SAT에서는. 자, 이거는 저의 뒤에 있는 거는 이번 Maker's Winter Program 시간표인데요. 자, 디지털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Current SAT 수업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SAT 실전반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테스트 프랩 매트리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주 5회 3주간 이 프로그램이 일단 진행이 되죠. 겨울에는 자 그러면은 총 15회인데 15회 다 새로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mock 테스트가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mock 테스트 실전반에서는 mock 테스트를 풀고 그거를 베이스로 go over 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또 이제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리고는 디지털 SAT Intermediate 반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학생들 여기서는 좀 더 기본기를 다지는 수업을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SAT 반인데 경험을 해봐야겠죠. 자기가 결국에 이제 어느 시험을 어떠한 시험을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반에서는 실전반에서는 주 5회 mock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Intermediate 반에서는 주 2회 mock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Current SAT 반 뭐 이런 시간표와 좀 크게 다른 점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Vocab Class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단어가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해본 클래스인데, 자, 어떤 거를 하는 클래스냐? 자, 아까 보여드린 문제들 몇 개 있죠?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어휘의 수준이 높아진 거, 그리고 어휘의 비중이 높아진 거를 굉장히 좋게 봐요. 이게 첫 번째는 사실 고득점을 받기에는 그러한 시험이 더 쉬워요.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은 이게 훨씬 더 점수를 받기 쉬워요. 왜냐면은 공부를 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 이제 효율적인 거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단어를 외우는 거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도 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할지, 내가 무언가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단어. 그거는 쌓이면은 무조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기본기가 쌓이면은 단어가 보이고, 문장이 보이고, 글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purpose가 보이고, 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이거 그 학생들이 항상 이제 대학교 가서 연락이 오면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SAT 단어들이 쓸모가 있네요 라는 말을 해요. 이게 좀 웃기지만, 왜냐면은 이제 고등학생 때 다 영어로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영어를 인터내셔널을 다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영어로 공부를 했는데, 나는 여태까지 이 단어를 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이게 영어인가? 이거를 누가 쓰지? 왜 쓰지? 근데 대학교 가면은 다 쓰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일상적인 거고 당연한 거고, 교수님, 그 다음에 친구들, 그 다음에 텍스북, 그 다음에 뭐 더 옛날 거 원문을 읽으면은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이제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단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할 말이 끝이 없어요. 할 말이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은 문제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위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impartial 같은 경우 fair, 공정한, 이제 어느 쪽으로 편향적이지 않은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usage가 다르거든요. impartial이라고 하면은 fair로 쓰여요. 근데 partial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부분적인, part적인, 우리 뭐 AP calculus에서 partial differentiation 얘기하는 것처럼 부분적인 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향적인 으로도 쓰여요. 그런 이러한 different usage를 알아야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답이 되는 persistent 이라는 단어를 봤다. 근데 꼭 이게 답이라는 법 없죠. 그러니까 이 단어와 같은 synonym들이 얼마든지 대체가 되어서 다음번에 또 이제 보기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하는 뭐 cease가 stop이거든요. 그럼 ceaseless, 멈추지 않고 하는 거. 그 다음에 relent, 동사로 쓰면은 give up,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그 다음에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persistent 비슷하게, insistent 이런 단어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쫙 다 synonym을 같이 보고 antonym을 같이 보고 이렇게 그룹 지어서 외워야 돼요. 그러면은 단어장에서 한 단어 뜻, 한 단어 뜻, 한 단어 뜻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한번 이렇게 쫙 다 정리를 해줘야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더 오래 기억에 남게 외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또한 뭐 이런 거, 단어 exemplify,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를 보냐면은 예를 들어 exemplification이라고 하면은 뭐 그게 전형이 되던 전형적인 무엇 할 때 그 전형이 되던가, 표본적인 무엇 그런 표본이 되던가 이런 뜻이 되는데, 재미있게도 synonym적인 거를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embodiment, 그 다음에 reincarnation, 그 다음에 또 paragon,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동의어로, 시너님으로 사용이 되는데 다 같은 뜻은 아니에요. 쟤는 이제 뭐 전형적인, 표본적인 이거를 얘기하는 게 exemplification이고요. embodiment는 말 그대로 형체화하고 있는,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incarnation은 우리 뭐 얘기할 때 화신, 뭐뭐의 화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paragon 자체는 perfect example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뜻이 좀 다 다르지 않나요? 이게 얘네들이 굳이 synonym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functional하게 기능적으로 같은 뜻으로 쓰여요. 예를 들어 뭐뭐의 전형적인 무엇이다 라고 할 때 그게 대표적인, 그 다음에 perfect example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embodiment라는 건 우리 뭐 친구들이 이제 학생들이 뭐 이 아이는 순수 결정체야 라는 거는 그 가치를 뭐 이 사람이 형체화해서 담고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가치의 perfect example이라는 거죠. 맞죠? 이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뭐 화신이라고 얘기할 때 질투의 화신. 그러니까 질투라는 또 가치가 이제 몸이 있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그러면은 너일 것이다. 질투의 화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의 perfect example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어떠한 different 단어의 different usage,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이제 prefix, suffix 이런 것도 살펴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synonym, antonym,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능적으로 다른 뜻이지만 같은 역할로 쓰이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싹 정리를, 여태까지 외웠던 거를 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켜줘서 그룹을 지어주고 머릿속에 남게. 그리고 또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재미없게 그냥 단어, 뜻,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다 하기보다는 좀 더 기억에 남을 만한 뭐 우습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든 아이들의 기억에 잘 남도록 재밌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는 해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디지털 SAT와 그 다음에 저와 메이커스와 함께하는 디지털 SAT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겨울에 아니면은 내년 여름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